자, 이 시간에는 자가 면역성 질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 자가라는 말은 나란 말입니다. 그렇죠? 면역, 나의 면역 세포가 나에게 병을 일으키는 그런 좀 이상한 성격입니다. 물론 암도 좀 이상하죠. 뇌 세포가 나를 죽이는 암 세포로 변질된 병인 거죠. 그 나의 세포에 유전자가 변해서 생긴 병이에요. 그 이제 자가 면역병도 결국은 나의 면역세포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면역세포가 여러분 보신 대로 T세포들이죠. 그렇죠? 그 암세포를 공격하는 그 면역세포들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T세포의 유전자가 변해요. 그래서 요게 나를 공격을 해. 그러니까 내 T세포가 변질이 돼서 나를 공격해. 물론 내 T세포가 변질이 돼서 T세포 암이라는 암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그 유전자, 그 프로그램들이 변질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그 T 세포를 우리 몸 안에 만들어 주셨을 때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 주신 T 세포가 이게 변질이 돼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T 세포로 변질이 돼요. 그래 가지고 나의 각 부위를 여러 부위를 공격하는데 어느 부위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명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 다 같은 자가 면역성 질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머리털, 여기, 목은을 공격해서 머리털을 빠지게 하는 병을 탈모증 또는 원형 탈모증. 이제 그 병이 생기는 부위가 다르다고 해서 이제 탈모증. 또는 내 변질된 T세포가 콩팥을 공격하면 자가 면역성 신부전증. 그래서 이제 콩팥에 또 어느 부위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또다 달라져. 그 다음에 침샘을 공격하면 구강건조증, 눈물샘을 파괴하면 눈물이 잘 생산이 안 돼서 생기는 안구건조증, 관절 조직을 공격하면 류마티스성 관절염. 그래서 이 T세포가 변질이 돼서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명만 다르지 다 그런 병들이 모조리 다 수많은 병이 있어요. 그런 게다 자가 면역성 질병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 자가 면역성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피부를 공격해서 건선 뭐 이것도 걸리게 하고 또 신경을 공격해서 말초신경염 또는 뇌에 이그 감각신경만 공격하면 또 다발성 이제 신경염 그 다음에 운동신경만 공격해서 감각은 다 살아있는데 운동신경이 말을 안 듣는 것을 또 루게릭병
뭐 이런 여러 종류의 질병들이 있어요. 어, 갑상선을 공격하면 갑상선염. 어. 그러면 어, 왜 이런 종류들이 다 많은데, 그게 이제 T세포가 T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그 T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질이 돼서 내 자신의 조직을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럼 이 병을 치유하려면 뭐를 알아야 됩니까? 그 T세포가 왜 변했냐? T세포의 유전자가 어쩌다가 그렇게 변질이 됐느냐? 그 원인을 알면 이거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제거해버리면 치유가 될 수밖에 없죠. T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면 공격받았던 조직은 다시 재생하고 그러면 치유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병원에서는 이런 병들을 어떻게 치료하냐 하면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네, 소위 면역 억제제라는 약을 처방해요. 면역 억제제라는 말은 T세포를 죽이는 약을 준다고. 항암제도 T세포를 죽여. 술도 T세포를 죽여. 또 이제 항암제는 아니지만 면역 억제제도 T세포를 억제하고 또는 죽여버려요. 왜? T세포가 변질이 돼서 T세포가 여러 조직을 공격해서 병을 생기기 때문에 T세포를 죽여야 된다. 이런, 참으로, 이런 논리를 무슨 논리라고 그래요? 단순하고 무식한 논리죠. 이걸 단순 무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대의학의 많은 논리들이 사실상 단순 무식한 논리가 많아요. 예. 이게 큰 문제. 당뇨병도 공부해보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당뇨병 치유될 수 있잖아요. 아, 그런데, 근데 뭘, 자꾸 약을 처방한다. 고혈압도 알고 보면 쉽게 나을 수 있어요. 당뇨병처럼. 근데 약을 주고 어떻게 평생 먹으라고. 이런 상당한 모순들이, 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방암에 걸린 환자들을 이제 그 여성 호르몬 차단제 치료를 해요. 한번 시작하면 5년. 그래서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유방암에 막 크게 나눠서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는 그 유방암 세포 자체에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붙어 있다. 그 일어나면 어떤 암이냐 하면 여성 호르몬이 와서 자극을 하면 암이 더 뭐예요? 빨리 자란다. 이제 이런, 그건 맞긴 맞는 말이에요. 말인데, 이제 그 치료를 할 때 여성 호르몬,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암세포로를 여성 호르몬으로부터 어떻게 차단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유방암 세포가 있으면 여기 여성 호르몬 수용체, 수용체는 안테나라고 생각하죠. 그럼 이제 여성 호르몬이 와서 여기 붙으면 암세포가 더 활발해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아, 그래서 이거를 요거를 막아버리는 여성 호르몬 차단제, 뭐 타목시펜이나 이런 약들을 처방을 해요. 그런데 이런 약을 쓰면 여성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해요. 뭐냐면 여성들은 정상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필요해요. 남성도 남성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도 남성 호르몬이 적당히 생산이 돼야만 좀 어떻게 이제 그 좀 활력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성에게 여성 호르몬이 중단돼 버리면 생산이 안 되면 건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안 되면 소위 갱년기 장애. 그렇죠? 갱년기 장애가 기분 나쁜 거 없어요. 아, 뭐 기억력도 없어지고 우울해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예? 화끈거리고 뭐 땀이 쭉쭉 나기도 하고 아주 건강 상태가 나빠져. 그다음에 이제 골다공증도 빨리 오고 노화 현상도 빨리 오고 그다음에 이제 치매도 빨리 걸리고 하여튼 여성 호르몬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꼭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호르몬이란 것은 반드시 여성에게는 여성 호르몬이 반드시 필요해요. 남성에게는 남성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성 호르몬이 필요한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운동 선수들이 뭐 그 약 썼다고 적발돼 가지고 출전 정지당하고 그러잖아요. 태환이도 한번 걸려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심각했죠. 그런데 그게 그래서 이제 남성 운동 선수들은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는다고 그러면 막 힘도 더 나. 그런데 이제 남자에게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무기력해지고 자꾸 그 건강에 별로 안 좋아요. 여성이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건강 상태가 아주 나빠지듯이. 자, 그래서 자 내가 유방암 환자라면 제일 지금 유방암이 치유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면역력이 강해져야 돼. 근데 면역력이 강해지려면 여성 호르몬이 제대로 어떻게 제대로 생산이 돼야 돼. 근데 여성 호르몬 차단제를 주면 여러분 면역력이 뭐 그렇게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그 면역력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암세포 중심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전립선 암의 경우에도 전립선 암세포는 남성 호르몬의 자극을 받아서 더 활발해진다. 그러므로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고 차단하는 약들을 쓰고 그러면 어느 세월에 내 면역력이 강해지는데 그렇죠. 남성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라야만 내 면역력도 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드레날린 호르몬이다. 그러면 이런 호르몬은 어떤 경우에 생산이 더 많아요? 예, 네, 막 화내고 막 와 소리치고 막 이런 사람들 아드레날린 굉장히 생산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뉴스타트를 하고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고 차분해지면 아드레날린 그렇게 많이 생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도 우리 건강에 필요한 호르몬. 근데 그게 과잉 생산되면 그게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성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또는 너무 기름기 많은 음식을 많이 먹고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과잉 생산될 수 있어. 그러나 그런 분들이 뉴스타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여성 호르몬 생산이 적당히
양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정상적인 양의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은 누구든지 뭐요? 있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막 유방암 환자들이 여성 호르몬 차단제를 먹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갱년기 장애다 뭐 그럼 이제 병원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성 호르몬 차단제 주면서 골다공증 약도 주고 뭐 이러니까 복잡해지고 면역력은 면역력대로 충분히 강화되지 않는. 면역력이 강화되는 게 암 환자에게는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자꾸 암, 면역력을 위주로 해서 생각을 해야지. 자꾸 암세포에다가 초점을 맞춰버리면 면역력을 희생시키고 암세포만 암세포 위주로만.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초과, 빈대 잡으려고 그러다가 초과, 확 태워버리면 빈대 잡죠, 뭐. 이제 그런, 참. 그래서 이 자가 면역성 질병 치료도 그런 단순 논리예요. 단순 무식 논리야. 티세포가 변질됐으니까 티세포 죽여버리면 돼. 뭐 이런 논리야. 그러면 여러분, 티세포 자꾸 죽이는 약을 자꾸 1년 먹고 2년 먹고 3년 먹고 티세포 죽이는 약 먹는다고 해서 그 자가 면역성 질병은 낫는 거 아닙니다. 왜? 티세포는 우리 몸에 필요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 골수에서는 티세포를 새로 만들어요. 그 만드는 것마다 자꾸 변질되니까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그것도. 그러면 그 면역 억제제를 계속 1년, 2년, 3년, 4년, 5년 먹으면 무슨 병에 잘 걸리겠어? 암에 잘 걸리는 거지. 네. 그러니 이게 하나 치료하려다가 딴 게 터지고 그러면 그 터질까 봐 그 약도 못 먹고 이게 약이 꼬리를 물고 약 종류만 많아지는 이런 참 모순. 저는 의사가 돼가지고 그 모순 때문에 고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거는 안 맞잖아 도대체. 그러다가 이 뉴스타트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저병도 15가지나 천식에다가 역류성 식도염에다가 그다음에 축농증에다가 구강염에다가 만성위 만성소화불량에다가 십이지장궤양에다가 신경성 대장염에다가 치질에다가 관절염도 있고 그 15가지 병 맨날 약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환자로서 약을 내가 내과 의사니까 내가 처방해서 약을 먹어도 이게 안 낫는다는 거는 너무나 뻔할 뻔자 내가 잘 아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나를 치료하고 있어 봐야 내가 나았나 안 낫는 거야. 그걸 안 낫는 치료를 내 환자한테 이거 참 한심하구나. 그럴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뉴스타트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제 몸에 있는 무좀도 있었거든요. 그런 게 싹 다 나버리고 천식도 다 나버리고. 그러니 제가 또 약주는 의사 노릇을 계속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뉴스타트를 하게 됐죠. 자, 그래서 그러면 자가 면역성 질병에 걸렸다면 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자가 면역 질병에는 또 파킨슨 질병이라는 것도 있어.
그거는 어떤 병이냐면 우리 뇌 속에 엔돌핀보다 더 좋은 호르몬이 있어요. 물질인데 그거를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도파민. 도파민. 이 도파민, 엔돌핀이 나오면 아 행복한데 도파민이 나오면 사람을 펄쩍펄쩍 뛰게 해요. 우와! 막 이렇게. 그리고 막 사람이 뭐예요? 아,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덩실덩실 추게 되고. 그 예를 들어서, 월드컵 때, 예? 여러분, 박지성 선수, 슛! 고랭! 와! 대한민국! 예! 아, 막, 사람도 펄쩍펄쩍 뛰었잖아요. 그게 이제 도파민 나오대. 그래서 이제 도파민이 잘 나오는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도파민이 잘 나오는 사람들이 부드러워. 왜? 도파민이 나오면 헐치고 좋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낭만적이 돼. 그래서 연애할 때도 도파민이 많이 나와. 사랑하는 애인의 목소리만 들어도 도파민이 막. 도파민. 그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가 있는데 이 파킨슨스병 환자는 이 변질된 T세포가 뇌로 올라가 가지고 도파민 생산하는 세포만 골라 가지고 죽여요. 도파민 생산이 안 되지.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될까? 목석같이 된다고. 와하! 이런 거 없어져. 그러고, 표정이. 웃으세요, 그래도. 웃는 얼굴이 안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동작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부드러운 동작이 안 나와 이렇게 네. 춤도 못 추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런 희한한 병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다 네? 자가 면역성 질병이에요. 아시겠죠? 자가 면역성 질병. 네. 그러면 T세포 유전자가 변해서 자가 면역병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원인은 뭘까요? 뭐, 아니, 그런 어려운 질문은 왜 우리한테 하나.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도록 다 교육을 시켜놨으니까 질문을 하지. 그 지금까지 강의를 다 잘 들었다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지요. 왜 자가 면역병에 걸려요? 자, 그러면, 그러면 질문을 조금 구체적으로 할게요. 왜 T세포가 변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까요? 왜 T세포의 유전자가 변해? 그래도 모르겠어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해요? 뜻에 반해. 아,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내 T세포가 자가 면역성 성질을 띌 수밖에 없도록 변질된 이유는 내가 가진 뭐요? 뜻 때문이다, 이 말이야. 그거를 여러분이 다 적용을 시켜야지, 모든 것에. 그 원칙을. 그러면, 도대체 내 마음속에 무슨 뜻을 품었길래 T세포가 나를 공격할까? 왜 T세포가 나를 공격해서 나를 병들어 죽도록 그렇게 공격을 할까?
그건 간단하죠. 너무나 쉽죠. 왜? 자꾸 이 사람이, 아이고, 엄마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지. 예. 너무 고생스럽고, 그러면 뭐예요? 죽고 싶어, 안 싶어? 예. 죽고 싶어. 그래서, 죽고 싶어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이 자가 면역병에 걸리는 사람들의 성격 유형과 암에 걸리는 사람들의 성격 유형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암 성격 유형은 어떤가 하면 굉장히 책임감이 강해요. 자기가 맡은 일은 자기가 철저히 완수하고자 하는 책임감. 그 다음에 그 책임을 다해서 완수하되 완벽하게 하고 싶어. 책임감도 강하고 완벽주의고. 그 다음에 남에게 피해를 주기를 뭐예요? 아주 싫어해. 어떤 사람들 보면 남에게 피해 주는 거 뭐예요? 식은 죽 먹기로 한다고. 그렇게 철판 까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자, 이 사회에서 책임감이 강하고 일을 완벽하게 해내고 남에게 피해 안 주지. 그러면 참 착한 사람이야. 모범생들이야, 모범생. 그래서 암 환자들은 주로 모범생입니다. 아시겠죠? 이 사회에서. 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예외는 항상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뉴스타트에 오시는 분들은 더 모범생들이요. 네, 그 확실히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모범생들이고 착하니까 어릴 때부터 뭐예요? 칭찬받고 자랐어. 그러면서 이제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해 보면 사람들이 다 자기 같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아니야. 책임감도 없고 이거는 뭐 일 맡겨놔도 뭐예요? 뭐 완벽하게 뭐 그냥 얼렁뚱땅 해치우고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런데 열 받아 안 받아? 열 많이 받아. 그러니까 열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 열 받아도 남들하고 싸우기를 싫어해. 평화를 유지하고 싶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더 많아. 얼렁뚱땅 해치우고 책임감도 없고. 뭐 남이 피해를 받건 말건 상관없어. 이런 사람들 스트레스 별로 없어.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립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이 뉴스타트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악령들은 착한 사람들을 자꾸 모여. 네, 힘들게 만들어. 힘들게. 네, 그래서, 나쁜 사람들을, 자꾸, 보내가지고, 해코지하게 만들고, 그래가 스트레스를 더 주고, 그러면서 이제,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 아니, 내가 이렇게 모범생이고, 착하고, 근데 하나님이 왜 안 착한 놈들은 암도 안 걸린데 왜 내만 암 걸리냐 이제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잘못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뭐 또 뭐 내가 잘못한 게 많아. 그러면 벌 받을만 해.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줘서 내가 암에 걸렸다는 그런 조건적 오해를 하면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겠어, 멀어지겠어? 멀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악령들이 원하는 결과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가 면역병도, 그러니까 이제 싸우기를 싫어하니까, 화가 나도 자꾸 어떻게, 억눌러. 그래서 이제, 이러니까, 스트레스가 많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은,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다 착하게 보고, 학교에서 상도 받고, 뭐 이랬으니까, 뭐가 강해? 자존심이 더 강해. 잘났어, 잘났어. 그, 이제, 암 걸린 사람들 다 속으로는 잘난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상구도 잘났어요. 암 다 걸릴 뻔 했는데, 뉴 스타트를 만나가지고, 참. 딱, 저도 저 자신의 성깔을 보면 딱 암 성깔이야. 자가 면역병 물론 있었고, 이 무릎 관절에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벌써 어릴, 대학 다닐 때부터 관절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책임감이 강하니까 또 완벽주의니까 막 일을 이거를 빨리 끝내야지 하면 자기를 어떻게 너무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완벽하게 안 하면은 내가 나를 용서를 뭐요 못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일 해놓은 거 보고 뭐야, 야 역시 잘했는데 이제 이런 소리 듣는 게 또 너무 중요하고 그러니까 나를 막 밀어붙이는 거야. 그러면 나를 막 밀어붙이면 나를 어떻게 죽이는 거요. 그러면 안에서 T 세포들은 아, 이 사람은 상당히 죽고 싶어하고 있다. 또는 내 뜻이 마음이 죽고 싶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럴 때 이제 T세포들이 그 생체 전자파를 통해서 뇌에서 뜻하는 바를 이제 그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T세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 요즘 우리 주인님이 자꾸 죽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협조해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디를 공격할까? 콩팥을 공격하자. 이제 이렇게 돼서 각종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각종 그런 자가 면역병 질병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제 그 파킨슨스 병은 어떤 성격 유형의 사람이 파킨슨스 병에 잘 걸릴까? 예? 이제 그러니까 파킨슨스 병 걸린 사람은 뭐가 필요 없는 사람이요. 도파민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들을 T세포가 다 죽이니까, 그럼 왜 죽이겠냐? 이 사람은 부드럽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그럼 부드럽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권위주의.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마누라한테도 뭐요? 권위주의적이야. 맨날 애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도파민 필요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안에서 T세포들이 이 사람은 도파민을 미워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권위주의고 막 딱 하니까 아빠 춤 한번 춰보라고 나 못 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파민이 뭐예요? 없어도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성격 유형도 딱 뭐예요?
이거면 이거야. 딱 확실하게 네모가 딱 지어 딱 이러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러면 이런 거야 이제는. 그런 사람이 이제 파킨슨병에 잘 걸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파킨슨병이 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뉴스타트 와서 좀 헬렐레 하는 걸 배워야 돼. 아시겠죠? 예. 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원인을 파악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그래서 이제 이제 특히 자가 면역성 질병에 걸리는 그 사람들이 여성이 훨씬 더 많아요, 남성보다. 그리고 남성이 자가 면역병에 걸린다면 좀 여성적인 면이 많은 남성들이 자가 면역병에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속으로 꽁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속으로 꽁 누르지 않고 그냥 열만 조금 바라타면 다 하고 이제 싸우는 사람들은 자가 면역병에 절대로 안 걸려요. 다 털어버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막 하고 상대방을 공격을 잘해. 이런 사람들은 어떤 타입의 병에 잘 걸릴까? 고혈압, 뇌졸중 뭐 이런 거, 중풍, 심장마비, 이 화끈한 병에 걸려. 그 우리처럼 저도 이제 암 타입이란 말이에요. 자가 면역 암 타입이야 저도. 저도 책임감이 강하고 완벽주의고 남 피해 주는 게 그렇게 싫어. 그래서 그 남 피해 주는 게 싫은 거는 제가 가만 분석을 해 보니까 남이 내 욕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그래서 남한테 피해를 주면 혹시 욕을 할까봐. 그래가지고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려고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죠. 근데 그게 상당히 여성적인 면이야. 그렇죠? 저도 그런 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마다 결국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 성격 유형에 따라서 걸리는 병의 종류들이 아주 재미있게 달라요. 예, 다 달라요. 그래서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만 알면 제가 어떤 질문을 해도 다 대답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거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이 생각을 좀 굴리시라고. 다른 데는 굴리는 거 이게 박사들이 왜 이거는 못 굴려 이거.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암 자가 면역병에 걸리는 유형 성격 유형은 상당히 자존심이 강하고 착하다는 평판을 듣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약점을 이렇게 밖으로 어떻게 노출시키지 못하니까 꼭 누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노출시켰다가는 뭐예요? 아니, 저 사람도 별 볼일 없네. 이런 비판을 받을까. 그리고 우리 같은 유형은 이 비판에 너무 예민해. 철판 깔은 사람들은 비판하건 뭐요? 말건 무슨 상관이야? 이러고, 이런 사람들이고. 우리는 남의 상대방의 그 비판에 너무 신경을 쓰는 유형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다 이 속에는 막 온갖 그 내가 눌러놓은 것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글부글 하고 있고, 이, 오래된 거는 썩은 냄새도 나고, 와, 그래도 이걸 자꾸 눌러야 돼. 그러면서 겉으로는 뭐예요? 아주 착하게 살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속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속이 썩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내가 눌러놓은 게 썩는다 이 말이야. 눌러놓은 증오심, 눌러놓은 분노, 눌러놓은 뭐 아니 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제 그런 게 막 더러운 게 막 속에서 막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이 쓰레기들을 어떻게 버릴 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이 통계를 이렇게 내보면 이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자가면역병이나 암에 잘 안 걸려. 아시겠죠? 왜? 이 속 썩어 들어가는 거를 뭐예요? 자꾸 근데 이제 사실 그 속 썩은 거를 속에 있는 쓰레기를 자꾸 친구한테 버리다가 보면 친구도 나중에 싫어해요. 또 이 친구한테 버려놓으면 또 이 비밀이 새 나가 또 막 그래.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도 뭐예요? 못 버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비밀이 확실히 보장되고 절대 새 나가지 않고 그리고 모든 쓰레기를 기꺼이 쓰레기통이 되어 줄 수 있는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는 어떤 존재가 그런 충분히 쓰레기통이 되어 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무서워서 못 버려. 예, 더러운 거 버리려 그러면 냄새 난다. 네 속에 들은 게 그렇게 썩은 것밖에 없어. 막 이런 그래서 죄책감을 주게 하고 책임감을 더 자존심 상하게 하고 그게 조건적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쓰레기 버릴 때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어떤 냄새가 나더라도 아무리 더러운 쓰레기라도 야, 그 네가 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네 속도 썩어. 그러니까 나한테 버려. 라는 그런 하나님을 가지게 되면 자가 면역성 질병은 충분히 치유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짤막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 얘기예요. 아주 지금부터 한 거의 35년 전인가 40년이 다 돼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가 뉴스타트 시작할 때
한국에서 어떤 환자가 왔는데 지금은 어디 살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부부가 이제 왔는데 부인이 너무너무 착하고 천사 같은 부인이야. 성당의 그 세례명이 안젤라예요. 안젤라라는 말은 천사란 말이야. 그 안젤라는 사실상 그 성당에서도 가장 신앙심이 깊고 착하고 누구나 다 인정해. 예, 안젤라 그러면 최고야. 이쁘고. 그런데 이제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또 한편은 그 총각이 있는데 이 총각도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그 둘이가 결혼하고 싶은 사이야. 그런데 못해. 왜냐하면 총각 엄마가 악명이 높아. 그리고 그 집은 결혼하면 시집살이 해야 돼. 아시겠죠? 악명이 높아. 그래서 이제 그 총각도 이미 시어머니 자기 엄마가 너무너무 악명이 높으니까 장가를 못 가고 있고 또 이제 안젤라하고 서로 좋은 사이고 결혼을 자꾸 미루다가 드디어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안젤라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는 그 집에 시집 갈 거야. 그 엄마가 너 죽으려고 그러냐. 그 집 시집을까 하면 너 죽어. 엄마, 하나님을 믿고 내가 들어가서 그 시어머니를 변화시키면 되지 않겠냐. 그런데 엄마도 할 수 없이 이제 허락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 딱 하고 이제 패백을 딱 드리는데 안젤라가 시어머니한테 탁 절을 하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네가 나를 변화시키겠다며? 세상에 그 말이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가요? 자기 엄마한테 한 말이. 그 여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엄마한테 한 말이 그걸로 갈 리가 없죠. 근데 어떻게 갔을까?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모한테 얘기했겠지. 그렇죠. 그 집에 시집 간단다. 그런데 시집 가서 시어머니 변화시키겠단다. 그러면 또 이모가 가만히 있을까? 엄마가 이모한테 뭐라 그랬는데? 너만 알아. 여자한테 너만 알아 그런 건 안 통해. 절대로. 그거는 너만 알아라는 거는 그건 여자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이야. 여자한테는 비밀 얘기할 때 공포해. 그 하다 보면 뭐예요? 예. 발 없는 말이 뭐예요? 천리가 한다고. 시어머니 끼까지 겪고 들어. 그래, 안젤라가 기가 차요, 앉아. 기가 꽉 막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자기가 결심을 했으니까 열심히 해도 시어머니가 막 구박을 더 하는 거야. 웃기지 말라면 네가 나를 변화시킨다고 웃기고 있네. 더 심하게 하고. 이러다가 안젤라 포기했어요. 안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한테 약속했는데 포기했어. 포기하고 이제 시어머니한테 적당히 해주기로 결심을 해. 근데 시어머니하고 눈치챈 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 화가 나가지고 막 이제 닦아 세우고 고함을 치고 하다가 혈압이 올라가지고 쓰러져 버려서 반신불수가 된 거야. 그런데 중풍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왼쪽 뇌에 중풍이 와가지고 오른쪽에 반신불수인데 해필이면 왼쪽 뇌에 그 언어 중추라는 게 있습니다. 예, 말을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을 하게 하는 그 뇌신경들이 모인 그 중추가 망가진 거야.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말을 못 하는 거야. 말을 하고 싶은 생각, 뜻은 있는데. 그래, 자, 이제는 더 힘들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안젤라는 너무 착하니까. 누가 중풍 걸리게 해서 시어머니를? 자기가.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금부터는 진짜로 시어머니한테 잘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제 반신불수가 됐으니까 밥도 떼먹여야 되고,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옷도 갈아입혀야 되고, 똥오줌도 가려야 되고, 이게 뭐 죽을 지경이야. 응? 응? 죽을 지경이야. 응? 그래서 뭐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자꾸 부르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잠도 못 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어머니 죽을 좀 먹이려고 이렇게 떠먹이다가 이렇게 조금 흐른 거야. 그래서 안젤라가 이제 닦아드린다고 닦아두는데 시어머니가 손을 꽉 물어버린 거야. 안젤라가 막 응급기를 막 너무 너무 아파가지고 막 시어머니 뺨 따구로 딱. 아니 그 집이 왜 그렇게 좋아? 시어머니한테 유감 있어. 네. 와, 이제 큰일 난 거야. 그 안젤라 생각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하나님한테 시어머니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가 그 포기해버렸어. 약속 안 지켰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가지고 또 포기하는 바람에 시어머니 화내게 만들어가지고 중풍 걸리게 했어. 죄가 많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진짜 잘해주겠다고 또 약속해놓고 약속까지 해놓고 또 뺨따구는 또 때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같은 나쁜 년을 가만 놔둘 리가 뭐예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하면 알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어느 한계에 부딪히면 결국은 하나님이 벌 준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적 사랑을 몰라. 그래서 안젤라가 아하, 하나님이 꼭 벌을 내리시겠지. 무슨 벌을 내릴까? 그리고 이제 또 자기 생각에도 뭐예요? 나 같은 며느리는 벌 받아야 돼. 벌 받아야 싸.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무슨 병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벌, 난 벌 줄 거야. 그러면 이제 T세포가 안에서 자꾸 벌 받을라. 틀림없이 벌 받을 거라 그러는데, 어떤 벌을 줘야 될까? 우리가 협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관절로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관절, 무릎팍 관절이 붓기 시작하고, 이제 손이 이제 관절이 붓고, 이제. 그게 또 관절염이 편리해. 왜? 관절염 때문에 이제 시어머니를 간호를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할 수 없이 이제 안젤라가 간호를 못하니까 이제 간병사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집 이제 돈도 많고 신랑이 학벌도 좋고 그래가지고 최고 병원에 이제 돌아다니게 봐도 뭐 면역 억제제밖에 없어. 그래서 안젤라를 데리고 미국으로 온 거야. 뭐 미국 가봐도 면역 억제제밖에 없어. 그래서 한 달 동안 미국에서 뭐 최고 세계 최고의 병원인 병원 그 비싼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다 포기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판에 남편은 이제 회사에 복귀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누군가가
뉴스타트를 가봐라 이렇게 된 거. 그래서 그 안젤라 남편이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뭐 이건 자가 류마티스성 관절염, 자가면역병, 뭐 이거는 이 속에 있는 문제야, 그렇죠?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시집살이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자기 엄마 성격이 보통이 아니고, 그래서 아마 자기도 자기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와이프가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이런 병이 난 것 같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고약하냐고 물어봤더니 상당히 고약하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다음날 안젤라를 만나가지고 위로도 좀 할 겸 이제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주치의하고 소통이 돼야지. 그래서 희망도 주고, 그러려고, 그동안 아주 시집살이가 힘드셨던 모양이에요. 딱 그랬더니, 보통 여자부터 뭐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이 안젤라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상당히 힘드신 분이셨대죠? 시대죠? 제가 이제 그렇게, 좀 어떻게 속에 있는 걸 좀 털어놓으라는 식으로 이제 유도를 했더니, 아, 이 안젤라가 시침이 딱 되는 거야. 아니, 우리 어머니가 어때서요? 좋으신 분인데. 내가 딱 보니까, 왜, 뻔한데, 남편 얘기 들어서 내가 다 아는데, 네. 자기 시어머니는 좋으신 분이래. 가만 보니까, 이 안젤라가 하나님이 겁난 거야. 시어머니 욕을 또 했다가 뭐요? 또 무슨 벌을 또 받을지 몰라가지고, 시어머니를 좋으신 분이라고 그런 거야. 이제 그런 걸 위선이라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으면 결국 위선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조건적 종교는 인간을 위선적으로 만들어. 인간이 정말 정직해지고 솔직해지게 하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내 속에 어떤 악한 마음이 있는지를 내가 다 뭐예요? 털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데, 어떤 쓰레기라도. 그래서, 아, 이거 말이 안 통하는 거야. 환자하고 말이 좀 통해야지. 이 환자는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을 환자 쪽에서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골치 아프구나. 그래서 제가 잠깐 제가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 안 하는 척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번쩍하고 어떤 성경절 하나가 생각이 탁 떠올라요. 무슨 성경절이냐 하면 제가 며칠 전에, 그 며칠 전에 보고 참 감동을 받았던 성경절인데,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이제, 그렇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는, 그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어떤 자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라.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라. 사람들이 일어나는 말이야. 악하다고 해서 미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악해도 심지어는 악할수록 하나님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상구처럼 착하면 하나님이 별로 관심 없어요.
왜 가만 놔둬도 어떻게 잘 굴러가니까. 아시겠죠? 근데,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다치지 않게 하려고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안젤라가 이걸 턱 보더니, 뭐라 그랬게? 자기는 악하니까. 시어머니 뺨 따고 때릴 만큼 악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나 같은 악한 자는 오늘 벌을 줘서 혼을 내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놀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어머, 처음으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 얼굴 한번 보고. 그러니까 이거 확신이 안 가는 거예요, 확신이.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이제 시작은 했으니까 결정적 한 방이 필요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리둥절 했는데, 결정적으로 보여줄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이제 이런 게 2부 강의가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는 거예요. 하는 때입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어떻게 함께 앉았다. 여러분, 이 열두 제자와 함께 앉았다. 이 말도 참으로 은혜로운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이미 그 열두 제자 중에 가롯 유다라는 제자가 자기를 배반하고 뭐요 판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열두 제자와 함께 앉아 안 앉지. 열한 제자만. 가롯 유다는 꼴도 보기 뭐요 싫어. 그러나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다 불러서 함께 앉았어. 함께 앉았어. 이 함께 앉는다는 것이 다 차별대우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뜻이지. 그렇죠. 함께 앉았어. 제가 이제 설명을 했더니, 감동을 받아. 그 안젤라는 자기를 누구처럼 생각해, 지금? 가롯 유다처럼. 그래서 가롯 유다도. 그래서 이제 식사가 시작됐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뭐요? 팔리라. 제자들이 놀랐어. 그래서 제자들이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한 사람씩 한 사람 각각.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야. 베드로, 아니야. 또 그 다음에 요한, 아니야. 그래서 11명이 다 아니야야. 그럼 12번째 남은 놈은 어떤 놈이요? 가롯 유다야. 응? 근데 그쯤 되면 가롯 유다가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아시는 대로 제가.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11도 아니라 그랬는데, 12번째 맨 마지막에 나면 가롯 유다가 와서, 접니까? 그래, 접니까? 자, 예수를 파는 유다가, 선생님이요, 내니까.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어떻게 할게? 새끼, 철판 깔아서 이놈의 새끼가.
예수님이 조용하게 네가 말한 대로 맞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자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그랬을때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게 뭐냐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뭐요 약속의 피다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한다는 약속이 약속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 피다 다 너희가 다 마시라 와 제가 예수님 곁에서면요 이거 너희가 다 마시라 안 그럴 거요 뭐라 그러냐면 이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약속의 피인데 너희 다 빼놓고 너희가 마시라 유다야 너는 빠지라 예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악한 자에게도 뭐요 인자로우시되 여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다 안 되려고 보더니 다 그러면서 저를 쳐다봐 그 제가 안젤라씨 다 맞습니다. 그랬더니 안젤라가 제 손을 덤석 잡더니 뭐 우는 거야. 실컷 울고 나더니 박사님 고마워요. 제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 결혼한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뺨 따고 떼는 얘기까지 보세요. 그제서야 안젤라가 회개하는 거예요. 왜 안젤라가 회개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하나님 무서워서 회개를 못했어요. 이번에는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니까 아 자기가 이렇게 악해도 사랑하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시어머니 뺨 따고 하나 때린 거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거하고 누구 죄가 더 클까요? 뭐 그게 뻔할 뻔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잖아. 막 또 우는 거야. 그러더니 막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지. 자기는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해.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거야. 그것은 뭐를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생명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지.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니까. 그래가지고 유전자가 막 어떻게 팍 켜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제 변질됐던 뇌파가 뭐예요? 알파파로 쫙 변하면서 T세포 안에 변질됐던 유전자들이 쫙 정상으로 회복하기 시작. 그러더니 한 이틀 후부터는 통증이 싹 없어지고. 왜? 더 이상 공격을 안 하니까. 공격 안 하니까 염증이 안 생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2주 후에 다 나버렸어. 휠체어 타고 왔다가 이제는 뭐 한 시간 걷는 거 문제 없어. 응? 그래서 안젤라가 새 하나님 만나서 생명을 받아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T세포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그러고 이제 희망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알겠다는 거죠. 예, 아시겠죠? 한편, 시어머니는 못된 간병사를 만나가지고 맨날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편리해. 환자가 말도 못하니까. 그럼 이래도 때리고 저래도 때리고. 근데 이제 시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 하면, 내가 그 착한 며느리를, 안젤라가 착하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었으니, 그 착한 며느리를 하도 못 살게 했으니, 하나님이 자기를 벌 주려고 이 나쁜 간병사를 보냈다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맨날 그런 짓만 하고 있을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자기 안 걸려놓고 또 하나님이 해주고 병 줬다. 그거는 웃기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안젤라가,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는 막 맨날 얻어맞으니까, 이제, 뭐, 죽을 지경이란 말입니다. 근데 안젤라가 딱 돌아와가지고, 어머니, 이제 제가 다 낳았으니까, 어머니를 제가 간호해 드릴게요. 시어머니 고마울까 안 고마울까? 막 응응 우는 거야. 시어머니가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이래 가지고 이제 안젤라가 시어머니한테 뉴스타트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비디오 테이프 사가가지고 다 보여주고 강의 듣고. 그래가지고 막 시어머니도 막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 알고. 그래가지고 막 중풍이 빨리빨리 나가지고 드디어 앉았다가 말도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집행이 짓고. 서로서로 사이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됐답니다. 바로 이런 게 뉴스타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질병이 알고 보면 뭐예요? 뜻의 병이고, 그 뜻은 영의 문제고, 그 영적 투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적 투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영적 투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참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서 또 내 생애가 훨씬 더 뭐요? 의미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완전히 치유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